영상을 오랜만에 가지고 왔는데 이름을 아직 못 지었어요. 아마 올라갔을 때는 이름이 지어져 있겠지만 무슨 이름을 지을지 저도 모르겠네요. 즉흥으로 한 거라서. 아무튼 메이크업 빨리 시작하도록 하죠. 먼저 부스터를 바를게요. 확실히 발랐을 때 촉촉하게 마무리되는 건 있는 것 같아요. 가을철에 이제 지금 환절기다 보니까 피부가 건조해가지고 마무리를 뽀송하게 하는 거를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피부가 너무 땡기더라고요. 이렇게 점성은 이 정도? 조금 많이 묽죠? 손으로 한번 그냥 발라볼게요. 바를 때 진짜 부드럽게 잘 발려요. 로션처럼? 막 보통 이런 부스터나 베이스 종류들은 약간 끈적하게 발리더라고요. 바를 때도 뻑뻑한 감이 있고 바르고 나서도 마무리가 되게 끈적끈적해서 제가 싫어해서 잘 안 바르는 편이거든요. PPL이지만 간접 광고지만 여러분들께 추천을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제품이에요. 제가 매트한 파운데이션을 좋아하다 보니까 가을, 철에도 그렇고 겨울에도 그렇고요. 저는 겨울에도 매트한 거를 잘 쓴단 말이에요. 그래서 피부가 되게 건조해요. 막 땡기고. 그렇다고 수분크림을 너무 많이 바르니까 밀리더라고요, 화장이. 이거 바르고 메이크업을 하니까 파운데이션이 더 쫀쫀하게 피부에 딱 밀착되는 느낌? 아, 진짜로 PPL이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안 좋은 건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려야겠죠, 그쵸? 간다. 안녕히 계세요. 봄아, 뽀뽀. 자, 이렇게 다이소 똥퍼프에다가 물을 묻혀왔습니다. 이거 물 안 묻히고 그냥 두드리면은 퍼프로 두드리니까 너무 건조해져가지고 오늘 좀 화사하게 피부 표현을 할 거예요. 그래서 제 피부톤보다 조금 밝은 파운데이션을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. 많이 밝죠? 파운데이션이? 아, 메이크업 영상 진짜 오랜만인 것 같다, 그쵸? 그리고 댓글 읽기 영상 기다려주시는데 제가 그거를 편집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리고 그 전에 찍어놨던 게 밀린 게 많아가지고 못 올리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전 거를 조금 먼저 올린 다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기다려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죄송하고 감사해요. 이렇게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. 이렇게 파운데이션이 끝이 났습니다. 전체적으로 분홍분홍하게 합시다. 리미트 컬러를 먼저 깔아줄게요. 눈 뒤쪽까지 넓게 발라줄게요. 눈 아래쪽에도 칠해줄게요. 언더에 좀 다크서클까지 넓게. 이 컬러도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. 코테 쪽에 넓게 발라줄게요. 이렇게 정면을 보고 쌍꺼풀 라인 위로 올라오도록 칠해줄게요. 뒤로 길게 언더 쪽엔 안 칠하고 위쪽에만 칠. 뒤에 달린 요거 작은 브러쉬로 이걸로 아이라인을 그려줄 거예요. 길게 빼줬어요. 이렇게 아까 발랐던 루너 컬러를 팩토리 섞어서 눈 끝쪽에다 한 번 더 발라줄게요. 그리고 아래쪽에도 좀 더 그려줄게요. 다크사이드 컬러로 눈 중앙부터 끝까지 더 그려주지 말고 눈 앞쪽에도 살짝 눈 앞에 음영을 조금 더 줄게요. 붓에 남은 잔여물로 마지막으로 제일 진한 블랙하트 컬러로 마무리해줄게요. 아까 그려놨던 아이라인 가이드라인을 조금 더 진하게 만들어줄게요. 면봉으로 눈 뒤쪽을 한번 닦아내줄게요. 트여 보이는 효과를 위해서. 이렇게 됐습니다. 에뛰드 1번. 붙인 쪽, 안 붙인 쪽 차이가 크죠? 일단 처음에 이렇게 눕혀서 붙이고 조금 접착이 되면 세울게요, 이렇게. 미속눈썹 뷰러를 해주고 마스카라도 해줄게요. 마스카라는 오늘 두 개를 쓸 거예요. 얘를 발라주고 그 위에 에뛰드 마스카라를 더 발라줄 건데 아, 이 색이 아니고? 네, 이 색이네요. 버건디. 오늘 아이라인은 안 그릴 거예요. 섀도우로 다 했기 때문에. 마스카라는 대충대충 뭉치게 발라주는 게 포인트.
핸들 눈에 묻었네요. 이거 위에 얘를 더 발라줄게요. 이거는 약간 색깔만 바꿔주는 정도로.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은 끝이 났어요. 이거 지베르니 걸로. 눈썹은 아치로 그릴게요. 스크럽 브러쉬로 눈 앞머리, 눈썹 앞머리 풀어줄게요. 이제 쉐이딩을 해야 되는데 제일 소중한 투쿨 쉐딩이 깨졌기 때문에 말도 안 돼. 정말 오랜만에 초콜릿 라떼로 쉐딩을 한번 해봅시다. 쉐딩하기에는 너무 색깔이 적절하지 않은 거 아닌가요? 하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꽤 계셨어요. 그리고 펄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펄이 없는걸요. 이거 색깔이 좀 다크하긴 한데 양 조절 잘 해주시면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. 쉐딩 하는데 일단은 콧대 쉐딩부터 하죠. 콧망울을 좀 도드라지게 할게요. 아, 더워. 귀 빨간 거 보이시죠? 너무 더워요 지금. 조명 때문에 중간에 카메라가 중간에 카메라가 꺼졌는데 그동안 제가 코 쉐딩도 하고 여기 턱 쪽에도 쉐딩을 했고요. 그리고 여기 눈 밑에도 아까 마스카라를 빠뜨려서 되게 많이 했네요. 마스카라도 이렇게 하고 네, 했습니다. 아, 그리고 이니스프리 펜슬로 눈 밑에 빨간 부분 점막도 채워줬어요. 턱 쉐딩을 조금 더 강하게 갈게요. 여기에다가 이렇게 묻혀서 광대 아래에 좀 강하게 넣을게요. 이거는 올리브영에서 구매를 했거든요. 근데 이 브러쉬 안 좋아요, 여러분. 쓰지 마세요. 몇 번 빨아가지고 많이 부드러워졌는데 처음에 이거 브러쉬 모두 되게 많이 빠지고 막 엄청 나쁘진 않은데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. 그냥 제가 갖고 있으니까 쓰는 그런 브러쉬입니다. 오랜만에 나오는 섀도우죠, 이거? 지난번에 Get Get Ready With Me 찍었을 때 나오고 안 나왔던 것 같아요. 이거 미샤 무너운 섀도우 MPK03 추인 거. 얘를 볼터치로 쓰겠습니다. 블러셔로. 요 브러쉬는 또 아마 올리브영 거일 거예요. 조금 따갑긴 한데 뭐 나쁘지 않나요? 쟤보다 낫나요? 아까 쉐딩 브러쉬보다. 잔뜩 묻힐게요. 이거 파우더 브러쉬일걸요 아마? 이게 블러셔 브러쉬가 있고 파우더 브러쉬가 있는데 아마 좀 넓게 하려고 지금 일부러 색깔 잘 보이라고 화면을 빛을 되게 어둡게 만들어놨거든요. 그래서 블러셔 색깔은 굉장히 잘 보이실 거예요. 블러셔 좀 강하게 할게요. 코 부분에도 조금 더 할게요. 오, 약간 술 취한 사람 좋다. 이제 립을 바를 차례겠죠? 이렇게 돼 있는 립 팔레트예요. 일단은 여기에 있는 컬러를 먼저 바를게요. 옆에 여기 뭐가 났어요, 지금. 내장된 브러쉬를 이용해서 여기에 있는 요거, 이 컬러를 입술 중앙에 한 번 더 발라줄게요. 립은 간단하게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죠. 네, 이렇게 메이크업이 끝났어요. 저는 오늘 메이크업이 마음에 들어요. 이러고 아무도 안 만나는 게 함정이지만 인스타그램에 제 앞머리의 비결은 바로 가발이에요, 여러분. 앞머리 자른 거 아니고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하게 하시는 거 아시죠? 꿈이 뭐해? 자. 안녕. 안녕. 꿈이. 안녕하세요, 꿈이. 안녕. 아,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언니 손 하지 말고. 하지 말고. 보여주세요, 얼굴. 꿈이. 엄마, 얼굴 보여줘. 엄마, 내 얼굴 보여줘. 예쁜 얼굴. 안녕. 안녕.